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부홍이 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2차 함수하고 절대값 함수인데 1차가 되겠죠.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. 근데 둘 다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림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. 자, A값이 뭔지 모르는 2차 함수가 있어요. 0,2가 꼭지점이 됩니다.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점에서 이렇게 이제 접합니다. y 꼴 2 곱하기 절대값 x. 당연히 원점에서 꺾일 것이고요. 자, 이렇게 접한다는 거. 그러면 이 두 점은, 자, 그래프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 2차 함수도 y축 대칭, 이 절대값 함수도 y축 대칭, 이렇게 되겠죠. 자, a하고 b도 y축 대칭인 점이 될 겁니다. 둘러싸인 부분,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부터 봅시다. 자, 보니까 y축 대칭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한쪽만 구해서 두 배만 해주면 되겠다는 거, 요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자, 필요한 건 접근 구간이죠. 일단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x값이 0하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죠. 자, 인어벌 우선은 찾아줘야 되겠고요.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거 해주시면은 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나온다는 거. 됐었죠? 그러면 우리는 우선 A부터 구해야 되고 요 만나는 점, 접하는 점에 X좌표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. 자, 차근차근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우선 Y는 AX제곱 더하기 2와, 자, 어쨌든 이 절대값은 절대값 풀면은 1차가 되는데 요쪽 그래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? X값이 양수인 부분이니까 Y꼴 2X가 되죠? 두 개가 접한다. 그러면 2차와 1차가 접할 때 우리는 연립을 하죠. 해서 나오게 되는 이 2차 방정식은 접하니까 중근을 가집니다. 그러니 4분의 D가 0이 되겠죠. 해서 1-2a 이꼴 0에서 a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. 되셨나요? 자, 이제 a값 이렇게 구했습니다. 자, 요 2차 함수는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자, 다시 이제 b점 혹은 a점을 구해줘야 되겠는데, 자,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? 아까 2x하고 연립을 했죠?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, 자, 이 연립 과정을 거치면은 중근 당연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x 이꼴 2라는 놈이, 아, 이 b점의 x좌표구나, 그러니까 여기가 2구나,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우리는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구해줬어요.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, 자, 오른쪽 넓이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함수 y꼴로 표시된 요 함수죠. 2분의 1 x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마이너스, 그 다음 밑에 있는 함수가 2x죠. 자, 이놈을 차근차근 계산한 것에 두 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? 2 곱하기 차근차근 적분부터 하게 되면은 요놈 얘부터 할까요? 이렇게 될 것이고, 자, 2 집어넣게 되면 6분의 8, 3분의 4가 되죠.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. 해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8이라고 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자,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접할 때 그때의 A값 찾기는 판별식을 이용했다는 거,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뿌엉!